코스트코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물어봤어요. 답변. 코스트코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 충격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완전 뉴스데스크 같아서. 여러분은 코스트코 베이커리 재판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판매를 해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뭐, 왜 판매해요? 먹는 거지. 떼다가 판다고요? 똑같이 그냥 그대로? 몇년 전에 코스트코 쿠키를 수제 쿠키로 속여서 팔아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코스트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베이커리에 이 제품은 재판매용이 아닙니다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매가 안 된다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죠. 근데 재판매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판매가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거면 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제가 딱 이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코스트코 재판매뿐만 아니라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 식품 위생법 정도는 알고 가면 좋은 상식들도 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코스트코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코스트코 재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샌드위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조회수가 90만이 넘어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좋아해 주신 그 영상인데 그 영상에 코스트코 피타브레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트코 피타브레드를 카페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더 정확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코스트코 베이커리를 카페에서 제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재판매는 저도 당연히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매 그래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재가공하는 것은 어떤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베이글을 재판매하는 거는 좋아 안 돼? 근데 거기서 베이글을 샌드위치로 재가공해서 파는 거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재가공이 과연 된다면 그럼 그 재가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것도 물어봤어요. 크림치즈만 바른 것도 재가공인지 아니면 재료의 비중의 몇 프로 이하까지만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또 기준이 있을까봐 그것도 함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짠! 일단 기니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식품 접객업 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만든 제품을 식품 접객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짧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거는 사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 어렵나요? 그냥 식품 제조업이 있어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식품 접객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식품 접객업자는 뭐냐? 식당 같이 손님이 오시는 곳들. 맞아요. 그러니까 접객을 하는 거.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과 주류를 파는 일반 음식점, 주류는 안 되고 음식물만 판매 가능한 휴게 음식점. 카페는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가능한 게 뭔지 알아요? 노래 단란주점. 그리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 행위가 가능한 유흥주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니까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식품 접객업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한 답변을 받은 거예요. 납품이 가능한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카페에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 답변 중에서 보시면 먼저 지리사항이 완제품 여부인지 식품 접객업소 제품인지 불명확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양해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을 잘 하셨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문의를 했습니다. 지리사항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품의 표시사항 라벨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재문의했습니다. 이 제품의 라벨은 코스트코의 베이글과 피타브레드 두 가지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받은 답변이
여기 보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 저목에 따라 식품 접객업자는 조리 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손님에게만 판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품 접객업은 식품 접객업이 뭐라고 했죠? 카페.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카페가 조리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옆 카페가 과일청을 너무나 잘 만들어. 그래서 내가 과일청을 사다가 맛있는 딸기라떼나 에이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프리츠 카페 원두를 막 다른 카페에서 팔잖아요. 그런 업체는 식품 제조업을 다 허가가 받은 거죠. 카페도 식품 제조업을 허가를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허가 없이 옆 카페가 마카롱을 잘 만들어. 그 마카롱을 사다가 내가 판매하면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식품 제조업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코스트코는 규모도 굉장히 큰데 식품 제조업이 아닐까? 식품 제조업일까? 식품 접객업일까? 당연히 제조업이죠. 왜요? 제조하시잖아요, 거기서. 거의 베이커리 제조하는 데 있어요. 네. 제조한다고 제조업은 아니고. 그래요? 카페도 말씀드렸듯이 과일청을 제조하잖아요. 근데 제조업 허가를 안 받으면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죠. 아무리 찾아도 코스트코 베이커리의 그 업종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코에 문의를 했습니다. 독한 놈이네. 독한 놈이라고요? 답변. 답변. 허신을 받으셨나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메일로 답변을 받은 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업의 종류는 식품 접객업이며. 어머. 식품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형태는 제과점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카페와 동일한 식품 접객업이었던 거예요. 충격이다. 저는 여기서 충격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매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식품 제조업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를 했던 것이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좀 말이 좀 쉽게 제가 바꿔서 읽어볼게요. 코스트코가 제조한 식품을 손님에게만 판매해야 되지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 재판매하는 사람이거나 코스트코가 우리 제조한 식품을 카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안 되네. 아, 근데 보통 코스트코에서 장 보는 사람들은 업장에서 쓰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대용량으로 팔고.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코스트코에서 파는 모든 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코스트코에 가면은 식빵들 많이 팔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삼립식빵.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문의한 거는 코스트코 안에서 직접 제조한 베이커리를 문의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베이글이나 쿠키, 머핀, 케이크, 스타브레드. 코스트코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에 한해서인 거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코스트코는 안 되네. 끝! 이렇게 되면 되게 간단했을 텐데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당일 제조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 제과점 영업자 코스트코죠. 코스트코가 당일 제조한 거를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성심당에서 내가 1등으로 가서 빵을 10개 사. 그 다음에 내 카페에서 팔아도 되겠네? 말 되네. 코스트코에서 피타브레드를 오늘 제조했어. 근데 카페 사업자가 와서 이걸 구매할 때 당일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휴게 음식점 영업자, 일반 음식점 영업자, 카페죠. 제과점 영업자, 코스트코죠. 내가 너무 어려울까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코스트코로부터 당일 제조 가공한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코스트코가. 이거는 사는 사람이 당일 사서 당일 판매하는 경우 가능하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만들었어. 유통기한이 만약에 3일 정도야. 네. 그럼 내일 판매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아,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그러니까는 정리하자면 코스트코에서 오늘 만든 피타브레드를 내가 사다가 카페에서 오늘 다 팔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코스트코 제품을 재판매는 절대 안 된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반가워할 만은 아닌 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코스트코에서 매일 사다가 매일 오늘 다 팔고 재고 없이 다 소진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카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정이 까다로워서 식품질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유통기한이나 이런 거에 되게 검사를 많이 받아요. 식품 적계업자가 만든 건 그런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지만 당일 만들어서 당일 판매하는 것까지는 예외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거 냉동 보관해 놓으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집에서는 그렇게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영업소에서는 아무리 냉동 보관하시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나버리면 소비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영업정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나요? 네, 완벽하게 됐어요, 저. 아, 진짜 이해가 잘 갔어? 영상을 좀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정답이냐?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왜 그래, 버? 관할관청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것은 우리 카페가 있는 관할 부서의 위생과에 문의를 해보시고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나온 차담소 카페도 저 영상에서는 그 피타브레드로 만들었을 때 샌드위치가 굉장히 맛있고 또 식감이 좀 특이하고 좀 요새 핫한 빵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든 거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실 때는 식빵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카페에서 판매하실 때는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게 속이 편하겠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정리해보면 만드니가 오늘 두 업체가 나왔죠. 네. 식품 제조 그리고 식품 접객업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카페에서 재판매가 되느냐. 식품 제조업은 어떻게 해요? 재판매가? 된다. 된다. 식품 접객업에는 뭐가 있었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재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납품을 못 해요, 식품 접객업은. 그러나 but 예외가 있다. 여기서 이제 식품 접객업에서 당일 만든 거를 카페에서 사다가 다시 당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요거예요. 그러나 버트 그러나 이것만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전화해봐라. 네. 관할 부서에 문의를 꼭 해봐라 이겁니다. 너무 쉽죠?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식품 접객업에서 당일 네. 만든 거를 식품 제조업에 팔 수도 있나요? 팔 수 있죠. 안 사겠죠. 그래? 그 직원들 먹으려고 살 수는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관할관청 식품위생부서에 문의를 하세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코스트코. 잘 어울린다. 코스트코 맛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천 청라점 한번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거기 완전 미국이라던데.